그리고 요번 7일날 패치로 이렇게 의상이 새로 생겼어요. 석양의 연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PVE 방어 5가 올라가고요. 광명의 수호를 사시면은 PVP 방어 5가 올라가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싸움을 안 해서 이렇게 PVE 방어 올라가는 거 하나 구매해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지. 의상 들어가 보시면은 염색도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색깔도 바꾸셔서 매번 똑같은 그림 보다가 조금 다른 그림들 보면은 새로운 맛이 나니까 요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선사항으로 요번에 클래스 체인지가 되면서 한성검 거의 멸종이 됐어요. 게임사도 그걸 아는지 이제 한성검에 대한 이렇게 상향을 시켜주는데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요번에 또 괜찮은 업데이트가 영웅 2티어 메로빙거, 바벤베르카, 그리말디가 요 세 가지 영웅 2티어 방어구가 이렇게 상향이 됐어요. 메로빙거 같은 경우는 붙어있는 거랑은 생명력밖에 없었는데 요번에 추가 능력치로 피해 감소 4가 생겼죠?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보조 장비도 저 같은 경우는 창이잖아요. 메로빙거 샤드를 써봤자 기본 피해가 없었어요. 치명타가 붙어있었는데 요번에 리뉴얼 되면서 보조 무기도 기본 피해 7 붙으면서 고려를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티 던전이 개선되어가지고 파티 던전 클리어 하면은 킬러분들 엠탐을 하느라 좀 시간 소모가 됐었는데 그것도 편의성이 좀 개선되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업데이트 되었던 이 마력 주입의 2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3, 4, 5번 마력 별빛 결정 파란색을 이용한 요것이 3개가 생겼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주 정도 기다리면은 이런 캐쉬 확세든 새로 나오는 마력 주입이든 이렇게 바로 생기죠. 마력 주입 지령이라고 해가지고 마력 주입 시도 횟수마다 이렇게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래 나온 캐시 악세도 저도 기본만 차고 댕기다가 이제 한 주 뒤에 캐시 악세 강화 지령이 나왔을 때 그때 좀 7강까지 시도를 한 것이었고요.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마력 주입을 저번 주에 기본만 해놨어요. 그래도 요번에는 제대로 한번 시도를 하면은 또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령에서 얻을 수 있는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능력치가 괜찮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3번 같은 경우는 피해 감소, 명중, 방어 세 가지 다 챙길 수 있죠. 요것이 다 상급 뜨면은 극대화 저항 확률 1.5% 붙게 되고, 4번 같은 경우도 이중 피해, 기본 피해, 명중 챙길 수 있고, 다 상급하면은 극대화 확률 1.5%죠. 5단계는 각 클래스 공용으로 이제 필요한 체력, 정신, 인내, 옷이 있고요. 2번에 또 피해 감소 있고, 3번에 방어. 그리고 세 개 다 상급으로 만든다면 피해 감소 무시 10까지 생겨요. 물론 세 가지 다 좋은 걸 뽑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3번 능력치에 방어가 붙었기 때문에 넘어갔죠. 저도 근거리인데 원거리 명중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요걸 다시 한다면은 물론 방어를 붙이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그냥 명중이나 근거리 명중 둘 중에 하나 어느 정도 챙기고 그렇게 넘길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지금은 명중 4만 챙기고 넘어갔는데 요거를 다시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또 명중 챙기고, 그다음 뭐 2번 능력치에서 기본 피해나 근거리 피해 또는 이제 1번에서 이중 피해 요 정도 챙긴 다음에 넘길 것 같아요. 5번도 지금은 방어의 피해 감소 3이랑 4 요거 챙기고 넘어간 건데요. 다시 한다면은 방어 챙기고 피해 감소 수치도 조금 더 높은 걸 조금 더 노려볼 것 같고요. 안 된다면 요 1번에서 인내가 좀 높게 뜬다면은 요것도 이렇게 넘길 것 같아요. 물론 상급으로 다 채웠을 때 추가되는 능력치들이 나쁘진 않은데 그걸 다 하려면은 지금 있는 지령을 다 하고 나서도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생긴 마력 주입도 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요번에 업데이트 된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미션이 완료가 안 돼가지고 쿠폰을 요번 달 9월 달 거 못 드리고 있는데 요거 제출하고 얼른 받아서 별거 아니지만 조금 쿠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알슛TV였습니다.